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간이죠. 트렌드 라이브. 너 이름이 뭐니? 저는 요즘 사실 라이브 코너 하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거든요. 시청자분들 댓글을 또 실시간으로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게 약간 재밌기도 하고 뭐가 올라올지 맞아요. 되게 예측이 안 되니까 그게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초롱 언니 레옹 맡으시대요. 레옹. 레옹? 레옹이요? 오늘 패션 컨셉이 뭔가요? 오늘 휴양지. 네. 약간 바캉스룩. 우리 에디터 언니들은 여름철 스킨케어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뭐가 있으세요? 여름 스킨케어라고 하면 특히 피지 관리. 화이트헤드가 올라올 시기가 가장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열을 내릴 수 있는 제품들을 아무래도 좀 많이 찾게 되는? 저는 사실 요즘에 햇빛을 많이 보니까 뭐 기미 잡티가 생길까 봐 화이트닝 제품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워낙 까매져가지고 제 피부가 좀 예민하다 보니까 아직 맞는 걸 찾지는 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C 화이트닝 에센스를 갖고 나왔습니다. 비타민C? 와. 네. 짜잔! 병부터 약간 고급스러운 갈색병의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센스의 애칭을 지어주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딱 어울리는 애칭을 지어주시면 저희가 선정된 한 분께는 다양한 선물이 들어있는 트렌드 박스를 또 보내드리니까 많이 댓글 써주세요, 여러분. 비타민C 화이트닝 에센스라고 하니까 이름만 들어도 좀 기대가 되는데 약간 밝아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늘 하거든요. 이거를 화면 앞으로 나가서 보여드리는 것도 전 그냥 인사하러 다니게. 재영이 그냥 되게 묽어요. 투명한 수분 에센스 느낌이거든요. 흡수가 엄청 빨리 되는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바르면 바로 흡수됐어요. 진짜. 근데 향이 너무 좋아요. 향도 약간 아로마 향이 나서. 댓글에서 그 물에 타 먹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리고 또 이 에센스 성분 중에서 히알루론산과 판테놀이 들어있어서 보습력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리고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라고 쓰여있는데 이게 안정화된 비타민C 유도체라서 시간이 지나도 동일한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보통 비타민C 제품은 오래 두거나 햇빛에 노출시키면 산화된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센스는 우월 비타민 성분인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를 만들어서 네, 그럴 걱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특히 하얀 피부는 주근깨, 기미 같은 잡티가 생기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화이트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애칭 많이들 지어주고 계시죠? 네, 한번 댓글을 볼까요? 비타민 롱타임 롱씨 퍼펙트 에센스 막 나오고 있고 촉촉한 비타민 에센스인가요? 굉장히 촉촉한 스타일이에요. 보통 화이트닝 제품들은 촉촉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무겁고 뻑뻑하다는 느낌이 많은데 이건 수분 에센스처럼 촉촉한 편이에요. 우월 에센스. 우월 에센스도 괜찮다. 진짜. 밝게 빛나 에센스. 하얀 마음 화이트 비타민. 화이트 촉촉 비타. 근데 또 보통 비타민C 제품은 낮에 바르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괜찮나요? 라고 하는데 이게 안정화된 비타민C 유도제라서 낮과 밤 언제 발라도 안정하다고 합니다. 대삼미 에센스가 뭐지? 대삼미가 제 별명. 아 진짜? 왜 대삼미? 너무 제가 제 이유로 말하기가 아주 대장 약간 3대 뭐 미녀 이런 건가요? 뭐 대한민국 3대 미녀. 맞죠? 대한민국 3대 미녀죠? 이게 아 진짜? 이게 놀리려고 하는 게 너무 맞아. 아니 그만큼 예뻐요. 예뻐요. 비타민 위드미. 비타민 위드미. 제가 최근에 햇빛 알레르기가 생기면서 면역력이 좀 약해졌는지 좀 예민해졌어요. 근데 비타민C 화장품이 자극이 있는 경우가 좀 되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센스를 제가 손등에 발라봐서는 모르겠는데 얼굴에 발라도 자극이 좀 없을까요?
네, 이 에센스가 천연 식물 추출물로 만들어져서 오히려 피부 진정과 완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임상 실험 전문 기관에서 피부 안전 테스트까지 통과했다고 합니다. 화이트닝 효과에 보습력과 피부 진정까지. 우월 에센스가 우월 에센스가, 우월 에센스가 좀 의견이 많네요. 화이트 에센스도 있고. 열대 센스 이것도 귀엽다. 열대 센스. 열대 에센스. 열대야. 비타빵. 화이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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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괜찮다. 그리고 에디터분들은 생각해보신 거 있으세요, 애칭? 저 대산미. 맞아. 다들 역시나 대산미에 제일 끌린다고. 우월 고고라고 하시네요. 뷰티 우월 에센스 진짜 많다. 저는 제가 아까 괜찮다고 생각한 우월이라는 말을 넣은 우월 에센스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언니들은 뭐 가져오세요? 우월 에센스로 의견이 댓글에서도 좀 좁혀지고 있다고 지금. 네. 뭐 여러 가지 다 나쁘지 않았지만 오늘은 소환 씨가 좋아하는 우월 에센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애칭을 어떻게 우월 에센스로 정리를 할까요? 가나요? 오케이. 할까요? 가나요? 하겠습니다. 네, 땡땡땡. 오늘 이 비타민 C 화이트닝 에센스의 애칭은 소원이가 좋아하는 우월 에센스로 결정했습니다. 와! 언니들이 천사 같네요. 오늘 트렌드 라이브 너 이름이 뭐니? 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죠? 아쉽다. 우선 이렇게 댓글 올려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라이브 때도 찾아뵐 거니까요. 그때 또 찾아와 주세요. 또 만나요.